훈금 중국식 만둣국. 야, 말지마자. 훈금 중국식 만둣국. 그냥 만둣국과 그거 비슷해요. 샹 차이만 넣으면 훈돈이죠. 제가 생각하면 그랬습니다. 훈돈. 요즘에 포장으로 나와가지고 안에 양념도 다 똑같이 다 들어있어요. 그냥 물 넣고 양념 그 스프처럼 된 거 넣고요. 그리고 이거 넣으면 끝납니다. 맛있다. 둘. 맛있어요. 제가 조금 출출하거든요, 지금. 보기에는 양 많은데 훈두는 한국 만둣국에 비해서 좀 쪼맨하잖아요. 한국 만둣국에 만두 들어간 거보다 한 반만하다고 할까? 엄청 작아요. 그래서 보기에는 많아 보이는데 엄청 적습니다. 겨울에는 훈둔 튀깁니다. 이상했어. 아, 이거 坏了. 응? 鱼的尾巴坏了。 금방 뜨겁겠는데. 그렇게 많이 안 뜨거워요. 제가 만둣국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훈둔 좋아합니다. 근데 훈둔에 샹 차이가 들어가야 제맛인데, 아, 오늘 샹 차이가 없어가지고 샹 차이 못 먹었어요. 兔子还有爱心我也不能吧还是个 빨리 먹기 먹봐.
브로콜리 먹는 거 너무 미안해. 맛있다. 뭔가 좀 막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별로 맛이란다. 양이 많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양이 적습니다. 뭔가 부족한데 이 정도 먹겠습니다. 살찝니다. 끝. 끝났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먹방은 정말 어떤 음식을 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맛없으면 티가 나지 않습니까, 얼굴에. 잘 먹었습니다, 분들. 아, 브랜드 잠시만요, 쇼인이님. 브랜드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. 그만하시면 내가 다시 먹어요, 레드 그거. 보셨죠 여러분들? 아, 또 매일 먹으면 또 맛이 없어요. 한 번씩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. 요거 먹었습니다 여러분들. 20매든 주고 샀답니다 박사님. 요거 2층 들어있습니다. 2층 여기까지 캡처했어요. 오케이, 좋은 밤 드시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 짧고 굵게 먹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빠이빠이.